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소식좌. 선천적인 사람도 있지만 공식만 알고 연습만 하면 후천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여러분, 먹방 영상 볼 때 한 입을 되게 크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다고 느껴지지 않나요? 혹은 내가 평소에 음식을 먹더라도 한 입을 크게 떠먹어야 왠지 만족스럽죠. 근데 이건 사실 크게 먹었다는 자체에 대한 만족일 뿐 소식 습관을 만드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. 크게 먹을수록 사실은 낭비예요. 이거는 맛없는 고칼로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만큼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다시는 한 입을 크게 먹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우리의 입안은 넓지만 여기서 맛을 느끼는 건 혀뿐이에요.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있는 면적엔 한계가 있죠. 오히려 크게 넣을수록 혀 이외에 볼, 천장 이렇게 닿는 면적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혀의 감각을 편만하게 만들기만 합니다. 물론 음식을 먹는 데에도 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,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지만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우리가 가장 잘 챙겨줘야 하는 감각은 미각이에요. 미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어야 먹은 양만큼 뇌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. 식욕이 안정적인 분, 미식가이신 분, 식욕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음식을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미각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 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리스트는 필요하지 않아요. 그냥 먹더라도 아주 편안한 컨디션으로 미각도 충분히 즐기고 시각으로 음식의 멋, 튀김 팍팍팍 소리, 식감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즐기며 드실 수 있어요. 그러나 식욕이 불안정한, 다이어트를 계속 오래 반복한, 폭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감각의 우선순위 집중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미각이에요. 음식을 불필요하게 크게 넣어서 볼에 닿는 감각으로 인해 미각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. 이는 단순히 방해의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. 우리 소화 시스템이 음식을 먹으면 1차적으로 입에서 씹는 작용과 침으로 분해를 시작해요. 이때 혀에 닿지 않은 음식도 침에 의해 분해가 시작되는데 그만큼 맛을 느낄 수 있는 양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, 절대. 게다가 식욕이 불안정한 분일수록 한 입을 크게 먹는다고 그만큼 씹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.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미미해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소식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주어야 할 것은 한 입의 크기, 입에 넣었을 때 혀에만 충분히 닿을 수 있는 크기, 밥 숟가락 3분의 2 정도의 크기예요. 이 방법은 한식, 중식, 양식 어떤 음식이든 적용할 수 있어요. 면 요리라면은 그냥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 올려두고 먹거나 혹은 포크로 그 정도 사이즈 말아 드시면 됩니다.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, 치킨 같은 베어 먹는 음식은 비슷한 사이즈로 한 입을 베어 물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릴게요. 선생님, 나는 아직 이 한 입 크기만으로는 천천히 먹으면서 편안하게 먹기가 너무 어렵다. 자꾸만 속도가 빨라진다 한다면 오늘의 이 메인 요소에 타이머만 추가해 보세요. 한 입에 1분 30초로. 자, 식사를 할 때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준비해 두고 음식 숟가락 3분의 2 크기 정도로 한 입 베어 문 후에 타이머를 켜고 최대한 1분 30초 동안 나는 이 음식을 입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느긋느긋하게 최대한 끌다가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그 음식이 1분 만에 사라졌으면 두 번째 숟가락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 30초가 지난 후에 먹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모든 끼니에 타이머를 켜면서 식사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딱 한 끼만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타이머를 적극 활용해서 내 미각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식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두세 끼니만 연습하셔도 이후 식사 속도가 확 느려지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내려놓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. 자, 오늘의 영상이 온전히 먹기에 적용 가능한 치트키 스킬 같은 거였다면 에피소드 3에선 진짜 온전히 먹기의 정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하루에 한 끼씩 이 스킬만 적용한 식사만 하셔도 식사량에 대한 고민,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은 반 이상이 줄어들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엔 온전히 먹기의 정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. 안녕.